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조금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그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질적인 두 그룹 크리스찬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성도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 성도들이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자란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몸에 익숙하던 그런 특정한 음식 또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를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지 않던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해가 잘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로 변화가 되었으면 그런 옛 행위는 다 버려야지 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느냐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바로 그 다음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또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너희가 받되, 또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받아, 또 서로 받으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이게 저는 참그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ccept him, 또 accept one another. 우리가 이렇게 그 수용되어지고 또 포용되어진다는 것은 그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질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 중보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 중보 기도실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것저것을 살펴보시니까 뭐그 중보 기도실에 굉장히 긴급한 환자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이제 거기에 쭉 카드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같이 다 이제 급하고 또 무겁고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인데 그 목사님 눈길을 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게 뭐 다녀와도 별로 시원치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제목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웃으셨지만 이게 딱 보기에 아니, 뭐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기도 중보 기도를 내느냐고. 지금 막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 변비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분의 기도 제목을 좀 가볍게 소홀하게 대하기가 쉬운데요. 그날 옥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참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 차가 보이는 것조차도 진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런 기도 제목은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올려도 되고 자꾸 이런 태도를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받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저희 부부가 예전에 함께 그 내시경 검사를 받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좀그 비위가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위 내시경 할때뭐 수면
내시경 이런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있어서 조금 힘들라 그러면 막 이렇게 빼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왜 그 수면 내시경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아, 그 힘 하나도 안 드니까 그 수면 내시경 하지 마라고. 그 왜 그 아깝게 그 돈을 그런 데 쓰냐. 그걸 당신 이렇게 그 맛있는 거 사 먹는데 그 돈 쓰라고. 그게 반신반의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힘들다 그러던데. 그런데 아, 안 힘들다고 한번 나 믿고 해보라 그러니까 아, 그 진짜 그거 그렇냐고. 그래서 내가 나 목사, 응? 그 목사 말을 믿어야지. 목사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믿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이제 유의 검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막 얼마나 그 저를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요 한 며칠을 진짜 알아눕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제 저를 원망하는 그 레파토리가 몇 개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좀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열받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큰애 보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네 아빠가 너 임신했을 때 어?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참아라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하거든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내시경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믿고 내가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거 받았다가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요 그렇게 좀 비록 욕은 얻어먹지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때 그 위 내시경을 그 수면으로 하지 않고 그 괴로워하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이 간단한 그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수면 내시경 사건 이후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엄청 설쳐가지고 키우기가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요. 우리 집에 애들 중에도 저 닮은 애가 있는데요. 그 어릴 때부터 에너지가 많으면 그 부모들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애는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부산한지 이제 막 설치지 못하도록 그 방 안에 데려다 놓고 있으면 얘 어릴 때 하다 할 일이 없으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라도 해야 될 만큼 에너지가 많은 그 100% 저 닮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을 놓고 미적거리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 저걸 해버리지. 어떻게 저걸 그냥 저렇게 미적거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개척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막 화요일 날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회의 한 두 시간씩 하고 막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걸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냥 다그치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에너지가 없어서 대들 힘도 없어서 그런 거 지적해도 그 대꾸도 안 해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그 힘들었겠냐고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에너지가 나오면은 어떨 때는 화요일 교역자 회의를 일부러 안 나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마음 속에 모두가 다 나 같을 수 없잖아? 그런 독백이 제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화가 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아, 인간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쪽의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용하는 태도, 그 타인에 대해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왜 이 1절 말씀을 늘 마음에서 되새기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 1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이건 거의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죄성이 뭡니까? 자기에 대해 약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뭐 약할 수 있지 그렇게 포용해주고 상대방이 똑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하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게 못된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포용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지만 이런 대인관계 문제로 심각한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풀어서 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갈등의 불씨가 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갈등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쟁이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인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사는 이게 분쟁의 도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여튼 우리는 틈만 나면 갈라지고 틈만 나면 분쟁하고 틈만 나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자꾸 그 묵상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을 연결해서 한번 더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이 3절 말씀은 어떤 특정인 강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3절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비난이 많은 현실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한 번씩 게시판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보면 저는 마음이 슬퍼요. 왜 슬픈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그게 난 슬퍼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는 그분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지금 골이 점점 깊어져서 저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그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6.25를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젊은 세대들이 좀 이해해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니까 저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젊은 세대를 좀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은 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내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성령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막 설득을 하고 그런 시도를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한지 아십니까? 그게 나쁜 거기 때문이에요. 강단은 그런 자기 이념을 전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그저 비출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당신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는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날카롭게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자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방금 자기가 지적했던 그 배우자의 모든 약점을 다 뭉친 것보다도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포용해 주지 않는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숙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3절은 모두가 들을 말씀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다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보니까 두 가지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월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왈가왈부하는 게 월권이라는 거 월권. 그리고 또 여러분 오직 심판은 그리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판단은 우리 판단력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프로야구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심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웃 선언하면요, 막 길길이 날뛰고 뭐 그래도 번복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비디오 판독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판정을 내리면 요 사인만 보내면 이게 비디오 판독 사인이래.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요게 이제 맞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아, 제가 그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오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웃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세이프일 때가 많고요. 또 세이프라고 판정했지만 사실은 아웃일 때가 많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심판은요, 우리처럼 멀찍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코앞에서 봤잖아요, 코앞에서. 그리고 그 심판들은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코앞에서 봤는데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또 비판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그거를 잠재우는 독백이 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내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 틀릴 수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근거로 뭐를 내세우느냐. 오직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아까 첫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고유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신다는 용납해.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니들이 왜 그러냐. 우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아크놈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불만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딱 그래요. 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경 좀 읽다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기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엄마한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막 이제 쏟아놓는 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욥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 욥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욥한테 그렇게 그냥 가혹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욥이 뭘 잘못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엄마한테 들이퍼붓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뭐라고 응수했는지 아십니까? 아, 걔는 그 왜 그런데? 아, 욥 본인이 괜찮다는데 지가 왜 그래 왜? 그 성경에 보면 욥이 그거 다 이해하고 자기가 괜찮다 그런 건데 그 참 그 이상한 녀석일세 그랬더니 그 문제가 그 저한테 올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면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나 다 생각하고 있다 얘 지금 지금은 이렇게 미숙하지만 내가 지금 다 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공사 중이다. 근데 왜 그 섣부르게 그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또 15장 7절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아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걸 받아주셨다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수용하는 이런 참 은혜로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바울을 용납해 줬던 바나바가 그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제 위대한 바울로 그 포악한 바울이 위대한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변했지만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포악한 짓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뭐 어느 날 변화받았다고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그 바울을 굉장히 의심하고 또 바울을 배척했는데요 그때 그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용납해주고 그를 거두어준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 바울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데 왜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거두어 주었느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유독 바울을 용납해주고 거두어주는 일을 했다고요? 본인이 그 사람이 뭐 믿음이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용납했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바울을 포용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울의 그 두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능력인데 네가 월권하지 마라 또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셨는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여러분이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이 지금 월권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심판, 오작동,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많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두 가지 전제 이 논리를 마음에 품고서요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내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두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용납과 관련해서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용납의 문제도요, 영적인 자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살피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뭔지를 1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지난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이 시대에서 좀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이것들과 싸우려고 애쓰셨습니까? 내 안에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투거나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만 이것이 작동돼서는 안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작동이 돼야 돼. 대인관계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쭉 열거되고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정히 행한다는 건 원어적으로 풀이를 보니까 이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유혹, 죄와 싸우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관대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 그 저의 그 설교 중에서 조회수가 유난히 많은 어떤 저 설교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최근에요. 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좀팽이로 살지 말자.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그 많이 들은 것 같아.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원고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는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요, 그 당시 나사렛은 낙후된 시골 마을이거든요. 오죽하면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낙후되고 또 지리적으로 나사렛은 높은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고립된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고립된 낙후된 지역에 살면은 그저 깔아앉기 쉽고 다운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그 낙후된 나사렛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을 하게 되었다. 이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제 거기 활력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절호의 기회가 나사렛 동네에 찾아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슬픈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원인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보니까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감탄함으로 받은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에 감탄하는 것들을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 좁쌀 같은 그 좁은 마음, 선입견, 바로 그 감격과 감탄의 54절 바로 그 다음 55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입견, 이 편견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뭐처럼 그 마음의 그 뜨거운 감동을 그냥 그 죽여버리는 이 좀팽이 같은 이 좁은 마음, 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락방에 지금 다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 그 우리 순장은 말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런 좁은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 혼자 다락방에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꾸 자각하고 또 바울이 두 가지 그 대학 그 제시해 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용납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되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의 문제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성화와 관련한 두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화가 첫 번째 측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화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게 성화다. 이게 성화고요. 그런가 하면 성화의 두 번째 측면이 뭡니까?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고요. 더 중요한 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게 성화예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싸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대인관계에서도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좀팽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여기 지금 바울을 용납해 줄 바나바 같은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가. 아, 뭐 표정은 다 용납할 것처럼 그렇게 뭐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뭐 사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반대한 사람 막 계속 따라다니며 반대하고 막.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바나바 같은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왜 자꾸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용서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지금 개입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멀리 계세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내게 아바 아버지예요. 아람으로 아바가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아빠가 되어주신 아빠.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엄청 많잖아요. 걔들이 또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드림센터에서 나가다가 딱 애들하고 마주치면 막
대학생들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막 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저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여기지만 딱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세 아이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막 다 뒤져먹고 내 옷 지 마음대로 입고 사무실에 와서 막 지멋대로 그 냉장고 음료수 꺼내먹고 할 수 있는 세 아이는요, 저를 아빠로 생각하는 우리 집에 셋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왕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데 우리 청년부하고 저하고의 관계 같은 하나님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하나님이 되시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후렴 가사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다음 가사는요,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왜 울컥합니까? 아빠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나를 이해하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를 억셉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모 장관님 그 따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무 바쁜 아빠를 아버지로 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서재로 가면은 아빠는 늘 저리 가라, 바쁘다 아빠 가라 저리. 너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억셉, 그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보상 심리로 내 우리 아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또 그 수용을 내가 남편에게 받으리라.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제 기억으로 대학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자기를 수용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이혼하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분이 어떻게 치유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용납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에게조차도 용납받지 못했던 아픔이 많은 나,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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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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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내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왜 이 대인관계에 또 연약한 자들을 품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확신하는가 하면은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 억셉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초라한 이런 나를 거두어 주신다, 나를 품어 주신다, 이게 내 안에 모든 상실감과 상처를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제게 너무 심하게 상처를 주는 어떤 성도님, 16년 동안 한 몇 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로 인해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 저분이 내게 아픔 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인데 나를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동안에 먼저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조차도 용납받지를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치유가 안 돼서 나 스스로도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런 포용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단번에 그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 두 갈래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 전 어릴 때부터 용납받지 못한 내 상처가,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런 가슴 아픈 나쁜 열매를, 결과를 가져왔다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는데, 그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이번 주중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북미 회담도 있고 민족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용의 정신이 거기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삼성에서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네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네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은혜가 생겨지게 해주시고,
능력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능력이 알려 주시옵소서. 하고 믿어서 지정하려는 계속 기도하신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자격 없는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치유의 도구 십자가 십자가 회복의 도구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 커 늘 울어도 큰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대갚을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보며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게 상처를 준 그 한 사람 내게 아픔을 준 그 한 사람 나랑은 너무 생각이 달라 사사건건 대립하는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그 지체를 주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를 받아들이며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이 일이 우리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관용이 많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은혜, 이 감격 마음에 품고 나도 누구 한 사람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